사무실이고 어서 오세요. 시식하고 맛이 마음에 들었던 손님들은 공지에 먹을 만큼 양껏 채워봅니다. 노글노글한 게시 좋아요. 이거 딱딱한 것 같은데 물렁하고 좋네 이거. 호박 씨. 안 딱딱해요? 응. 호박이 당과는 내 건 아니지만 좀 뭐. 엄마들은 이렇게 종이. 딱딱하지 않은 강정의 비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. 물엿이랑 올리고당이랑 섞은 거예요. 아, 설탕이 안 다른 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. 강정은 이게 설탕도 들어간다고 알고. 아, 그거는 빨리 굳어버려요. 설탕을 넣으면은. 근데 이거는 잘 굳지를 않아요. 제가 한 거는. 따뜻하게 데운 물엿과 올리고당 위로 재료를 쏟아부어준 후 엄청난 속도로 섞어주는데요. 빠르게 비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오, 이거 빨리 감기가 아니군요. 묻혀요. 빨리 안 하면은 이제 빨리 섞이라고. 이제 골고루. 알갱이 사이사이에 밴 물엿과 올리고당이 접착 역할을 해주면 설탕 제로, 주인장표 부드러운 강정이 탄생합니다. 막 만들어 따끈한 강정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? 맛있어요. 여긴 달지 않으니까.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죠. 단 걸 안 좋아하시니까. 네. 살찌잖아. 건강 간식이군요. 설탕이 들어가면 깊은 맛이 안 나요, 언니? 그냥 질려버려요. 먹다 보면은 질려 못 먹어. 어서 오세요. 맛을 보면 알아요. 이거는 안 질려요? 이거는 얼마든지 먹겠는데. 베테랑이시네요. 입맛이 장금이신데? 아유, 살림살이를 한 70년을 했는데. 맞아.